한국은 보통 병원에 가면 약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인데 왜 약이 없어요? 조금 뇌물 같은 걸 많이 고해야 되죠. 뭐 우리 뭐 딸 잘 봐주세요. 아니면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선생님들한테 돈 같은 걸 좀 지어주거나 옛날에 말하면 뭐 쌈짓돈이.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조금 일들이 많이 잘렸어요. 제가 정말 이제 촬영이 한 3개 정도가 펑크가 나고 부산 이제 촬영도 있었는데 오지 말라고 티켓도 다 막 취소. 할 정도로 다 취소돼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막 집에서 그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달고나 커피인가요? 그것도 만들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집에서 요즘 거의 먹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북한이 이제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다고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한 1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들었어요. 한 저번 주에 이제 북한에서 들은 소식이거든요. 지금 마스크도 없어서 막 이렇게 천 같은 걸 막 싸매고 다니고 북한판 마스크가 이제 생산이 돼서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빡빡하게 서 있어요. 생각나. 저는 그런 마스크 처음 봤어요. 그럴 정도로 마스크도 귀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외국인이에요? 아 진짜요? 어 처음 들었어요. 이야. 아 왜냐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코로나 시작됐을 때 온 게 아닐 텐데 그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좀 심각성이 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북한 사람들이 아플 때 하는 행동 네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함께 가시죠. 네, 첫 번째는요 바로 마약인데요. 이제 북한 내 마약이 정말 잘 보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살 정도로 심지어 이제 길거리에 마약 재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한국 와서 그게 마약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키우고 막 그랬던 것들인데 그게 북한에서는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북한에는 마약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마약을요 치료 효과를 쓴다는 게 문제예요. 치료 효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중독이 되어버려서 끊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감기에 좋고 뭐 뇌출혈, 뇌혈전 이런 걸 막는다고 해서 이제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게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치료용으로 임의 순간에 쓰려고 조금씩 다 갖춰지고 있어요. 최소한 1g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없다고 하면 다른 구역에 가서 쉽게 돈 있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봤죠, 저는. 막 저희 이제 마을 사람들도 보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뇌출혈인가 뇌혈전으로 막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거 하고 한방하고 일어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해가지고 야 진짜 저게 좋은 건가 봐 이러고 사람들이 막 많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럴 정도 눈에 반짝뜨는 효과가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도 마약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치료용 마약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솔직히 효과를 못 봤다 이러면 시작을 안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마약이 왜 마약인지 알겠어요. 이게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게 정말 한 번 하고 좋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파도 하면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환각이 있는 것처럼 맨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아팠던 경험이 되게 많죠. 저는 태어나서부터 되게 아팠던 아이예요. 뭔가 몸이 비들비들한 사람? 진짜 많이 아파서 어릴 때도 막 병원에 입원하고 나이 들어서는 근데 입원하진 않았는데 근데 많이 알았어요. 저는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고 홍역 이런 것도 걸리고 그냥 이렇게 바람 불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요. 저희 집은 이제 개인 의사한테 저를 항상 데려갔었어요. 저희 마을에 되게 할머니 의사가 있는데 병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할머니한테 가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 할머니 손에서 그냥 치료가 다 완료되고 그럴 정도로 항상 곁에서 거의 살았어요. 네, 바로 두 번째는요 불법 의사인데요. 북한은 솔직히 이제 병원에서 정해진 의사들도 많지만 뒤로 이제 불법 시술도 하고 의사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 의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북한에는 쌍꺼풀 수술 그리고 막 코 수술 이런 그 얼굴 미용 관리 불법 의사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중국 가서 배워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쌍꺼풀을 했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이 뜬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불법 의사인 거죠. 보조개를 했는데 항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개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웃을 때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불법 시술로 인해서 그 효과가 오는 거죠.
북한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상 교육에 무상 우려다. 항상 말하죠. 근데 솔직히 병원 가면 다 돈 내고 돈이 없으면 병실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이제 그냥 이제 구역에 있는 병원은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독병원 정도가 돼야 입원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지고 이러는데 가봤자 이제 돈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처럼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명 쓰는 호실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막 대여섯 명씩 들어가는 호실 쓰고 이런 게 그냥 북한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무상의료가 아닌 거죠. 그 말로만 본질적인 무상의료죠 뭐. 세 번째는요 바로 직접 약 구하기인데요. 솔직히 북한에는 약 처방전이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감기 같다 이러면 내가 알아서 그 약을 판단해요. 그 내가 무슨 감기 같다 막 이러면 만약에 뭐 개버린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뭐 내가 가서 개버린을 사고 그 의사의 그 진단이 없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장마당 같은 경우에 가면 정말 약이 많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약이 없잖아요. 물어보면 그 약이 다 나와요. 아니면 주문을 하던가 이러면 장마당에서 쉽게 약을 구할 수가 있죠. 한국은 보통 병원에 가면 약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인데 왜 약이 없어요? 당연하지 못한 소리잖아요. 북한은 근데 병원에 가도 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병원 같은 곳에도 보면 잘 안 들어보내, 국가에서 잘 안 들어보내지다 보니까 약이 없어서 이제 개인 의사들 집 가서 아니면 불법 의사한테 가서 약을 구해서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마당에 나가면 약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인기 많죠.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이소라는 그 한국 약이었는데 이게 이제 결핵을 막는 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제일 많이 먹였던 걸 알고 있어요. 되게 조그만한데 그건 이제 보통 어릴 때 엄마들이 다 먹여요. 쉽게 걸리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감기죠. 근데 한국에 와서 전 독감이라는 거 알았어요. 북한에 있을 땐 솔직히 독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기 걸리면 그냥 나 감기 걸렸어 이랬었지 한국에서 막 독감 걸린다 독감 예방주사 받고 이런 거 딱히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 게 홍역이랑 수두인데 홍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앓기도 했었는데 한때 이것도 전염병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홍역 많이 걸렸고 그리고 북한에서 막 조류독감 이런 것도 되게 유행했었어요. 중국에서 들여왔던 그 소세지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조류독감이 많이 걸렸었고 수두도 많이 걸리고 파라티부스 같은 경우에는 물 때문에 북한에서는 보통 이제 물을 막 정제시켜서 먹는 게 아니라 수돗물 나오는 그대로 먹거든요. 그 물로 인해서 파라티부스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걸렸었어요. 네 번째는요 바로 입원 거부인데요. 솔직히 누구 병원에 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치료하는 게 낫지. 저 같아도 병원 안 가겠어요. 병원 밥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 밥을 먹는 사람도 없고요. 뭐 간병인이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잘 보여야 뭘 줘야 헤헤 웃으면서 네, 안 아프게 놀게요 뭐 해주고 이래요. 뭐 안 주면 제대로 안 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원할 때 자기 이불은 또 자기가 챙겨가야 되고 환자복 제 친구는 환자복 입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있긴 한데 안 입어요. 더럽다고 안 입고 이불이나 땔감 이런 걸 본인이 다 챙겨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득이하게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낮에만 입원해 있고 저녁에 밤에 잘 때는 선생님 몰래 집으로 와서 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걸어들어가요. 그러는 친구들이 많을 만큼 그 이유는 북한의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원은 절대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전 진짜 깐난쟁이 때 입원했던 걸 알고 있어요. 커서는 병원에서 잡은 적이 없어요. 맨날 집에서 그냥 치료하고 했었죠. 조금 뇌물 같은 걸 많이 고해야 되죠. 뭐 우리 뭐 딸 잘 봐주세요 아니면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돈 같은 걸 좀 지어주거나 옛날에 말하면 뭐 쌈짓돈이죠 뭐 이런 걸 챙겨주고 아니면 북한에서 조금 인기 많았던 게 담배예요. 이제 뭐 고양이 담배나 무슨 이제 좀 유명한 담배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한 보루씩 좀 챙겨주면 잘 봐주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아픈 걸 숨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막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북한 주민들 막 총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걸리면 본인이 죽는 걸 아는데 누가 저 코로나 걸렸어요 이렇게 병원에 찾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좀 숨길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봤을 때 확진자로 이제 딱 되면 확진이 되면 병원에 일단 다 데려가겠죠. 뭐 이제 그 보여지는 상 이제 데려가서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한국에서도 지금 백신이 안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북한이라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로 이제 다 심각한 사람들 아마 이렇게 총살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엄청 심하게 있더라고요. 지금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마스크 전부 다 썼어요. 보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이 코로나의 영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죠. 만약에 걸렸다면 당연히 총살을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제 대한민국이 막 이제 하루에 1,000명 나고 이럴 때 솔직히 두려웠어요. 저도 걸리지 않을까, 한국도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사망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막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운전을 하면서 바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더라고. 그런 거 보고 와, 한국이 정말 대처를 잘했다. 솔직히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너무 잘 되어 있고, 국민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막 이렇게 의료 물자 보내고 다 잘 하잖아요. 그런 멋진 모습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북한 사람들이 아플 때 하는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한국은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북한은 병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도 언제쯤 병원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